기타 코드 D 메이저 7이라는 코드의 모양과 소리 그리고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D 메이저 7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게 살짝 바코드의 성질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까다롭기도 한 코드예요. 근데 일단 봅시다. 자, 먼저 1번 첫 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 1, 2, 3번 줄을 다 누르세요. 그리고 끝입니다. 자, 이게 D 메이저 7 코드의 모양입니다. 다시. 1번 첫 번째 손가락이 2번 프렛 1, 2, 3번 줄을 다 누르세요.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엄지는 6번, 5번 뮤트. 자, 근데 아르페지오 할 때는 뮤트 할 필요가 없고요. 자, 일단 이 쉬운 코드. 여기까지 봤을 땐 쉬울 수 있어요. D 메이저 7 코드의 소리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D니까 4번 줄부터 연주해야 합니다. 자. 뭔가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나죠? 이게 바로 메이저 7 코드 소리의 특징입니다. 일반 D는 소리가 딱 떨어집니다. 네. 근데 여기가 반음 내려와서 네,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으로 딱 떨어지는 트라이어드, 사마음 소리에서 지금 이 음이 반음 내려와서 자, 이게 지금 D잖아요. 근데 반음 내려왔으니까 네, 이게 D 메이저 7. 어떻게 보면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몽환적인. 네.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. 보면은 한 개의 손가락으로 그냥 줄을 누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뮤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왜 뮤트를 하냐? 스트로크를 할때 만약에 뮤트를 하지 않고 D 메이저 7을 연주하게 되면 소리가 시작. 이건 진짜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. 그냥 지저분한 소리. 왜? 6번, 5번 이두 개의 굉장한 저음을 내는 두꺼운 줄이 아래 메이저 7의 이쁜 화음을 다 뭉개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엄지로 두 줄을 뮤트하는 거죠. 그럴 때이 손이 각도가 자, 제가 바코드는 헤드 쪽으로 밀라고 했죠. 이렇게. 제 바코드 영상 F 코드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바코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자, 눌렀으면 헤드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밀어서 살짝 비틀어지는 이런 바깥쪽으로 누르게 된다는데 얘는 예외. 자, 이 친구는 뮤트를 했을 때 안쪽으로 당기세요. 오히려 손을 바깥쪽으로 밀지 마시고 안쪽으로 당기면 오히려 이 안쪽의 옆면에 자국이 나게 됩니다. 다시 자 눌렀죠? 안쪽으로 자 이쪽으로 헤드 쪽이 아니고 거꾸로 바디 쪽으로 손가락을 미세요. 이렇게. 지금 살짝 손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비틀어집니다. 그때 뮤트를 하면 깔끔하게 뮤트도 잘 되고 그렇게 손도 아프지 않습니다. 자, 뮤트를 한 상태에서 D 메이저 7 스트로크는 시작. 깔끔합니다. 자, 뮤트를 안 했으면 네. 자, 요점은 지금 눌렀으면 모든 바코드는 제가 이렇게 밀라고 했는데 얘는 당기세요 거꾸로. 그러면 손가락이 다시 이렇게 돌죠. 살짝 그때 뮤트. 네. 근데 아르페지오를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. 왜냐? 그냥 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베이스가 그냥 4번 줄부터 치면서 뜯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스트로크 할땐 눌렀으면 안쪽으로 당기세요. 그러면 손가락이 살짝 안으로 말립니다. 그리고 뮤트를 해주시면 편하게 뮤트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추가 설명. 자, 제 영상들을 다른 코드들 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만약 이 영상부터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뮤트가 뭔데 계속 뮤트 뮤트거리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뮤트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. 뮤트는 뭐냐? 줄이
이렇게 떨리죠. 이래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. 현악기는 바이올린, 첼로, 기타, 베이스 전부 다 줄이 떨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 떨림을 자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얹어주세요. 대준다라는 느낌으로 대고 치면 소리가 안 납니다. 그 어디에 놔도 이게 뮤트예요. 반드시 울려야 하는 그 줄들만 누르고 개방현으로 놔두고 화음을 방해하는 줄들을 엄지로 살짝 대주는 바로 그 행위를 기타에서는 뮤트라고 합니다. 자, D에 관한 코드들 D, D 마이너, 뭐 D 7, 지금 하는 D 메이저 7 다 6번, 5번 뮤트 해야 합니다. 뮤트를 했을 때 D 메이저 7 코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시작. 네, 깔끔하게 스트로크가 됩니다.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. 어떻게 막 스트로크를 하는데 4번 줄과 4, 3, 2, 1 얘네만 탁탁탁 할 수 있겠어요. 6번도 건들고 5번도 건들고 그러면 그때마다 불협화음이 뜨는 거죠. 그걸 방지해주는 음소거 필요 없는 줄들을 살짝 대주는 그걸 뮤트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D 메이저 7이 모양 그리고 소리 잡는 방법 모두 알아봤습니다. 1번 손가락 하나로 그냥 끝난다고 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살짝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. 자, 영상 잘 참고하시면서 연습하시고 몽환적이면서 좀 뭔가 비싸고 세련된 이런 메이저 7의 코드 자,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모두 코드 많이 외우시고 즐거운 통기타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